안녕하세요, 랑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를 한 마스크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거예요. 바로 가보실까요? 짠! 사보리노의 모닝팩입니다. 사보리노의 모닝팩은 이 제품뿐만 아니라 두 종이 더 있어요. 화이트와 옐로우가 한 통씩 더 있는데요. 이 그린 라인의 사보리노 제품은 칙칙한 피부를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하얀색은 광채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스크팩이고요. 또 노란색 사보리노는 보습에 좀 더 강한... 제가 이 버전하고 오리지널 버전을 한 통씩 쓰고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홈페이지나 이제 판매처를 가보면 각질 케어를 도와준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각질 케어를 도와주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했는데 장점이 또 있죠. 그러니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60초 모닝팩, 60초 만에 사용할 수 있는 팩이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스킨케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 정말 시간 없을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바로 아침에 붓기 쏙쏙쏙! 붓기가 일단 부으면 화장도 제대로 안 먹고 화장을 하고 난 뒤에 무너짐도 너무 예쁘지 않고 일단 그냥 붓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야. 그래서 마스크팩을 거진 아침에 많이 했었는데 마스크팩은 한 번 붙이면 15분, 20분 이렇게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지각하는 일도 너무 많았고 화장 잘 먹는 건 알겠는데 끈적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을 하기도 싫어지고 근데 이 제품은 60초 만에 끝나니까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산뜻한 마무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의 장점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산뜻한 마무리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영양을 깊게 채워주는 것 같진 않아요. 속에 굉장히 좀 건조하고 영양분이 없는 느낌? 좀 빳빳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팩을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좀 건조하고 그렇다고 팩을 안 했다라고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아. 그래서 60초 모닝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출근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얼굴이 너무 부었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제품이니까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은 나이트 제품이에요. 모닝팩과는 다르게 올인원 상품인데요. 보시면 스킨, 에센스, 로션, 그리고 또 크림팩 이렇게 스킨케어를 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들어있는 올인원 제품입니다. 앞에 말했던 모닝팩보다는 확실히 피부가 좀 더 건강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좀 더 영양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모닝팩보다는 확실히 그런 느낌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앞에 말했던 모닝팩처럼 빠르게 끝나는 팩이다 보니까 영양분이 깊게 침투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피부를 보완해준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피부 커버에 도움을 줘. 왜냐면 붓기도 빼주지, 빨리 화장 먹을 수 있게 보습력도 빨리 채워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지만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피부 단점을 보완하기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고 빨리 일어나야 되지만 빨리 일어나지 못해서 챙기는 시간이 짧아지고 빨리 자야 되는데 자는 시간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팩인 것 같아요. 60초 만에 스킨케어를 끝낼 수 있다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60초 팩이 60초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사보리노 모닝팩들은 원래는 온라인에서밖에 구매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롭스를 갈 일이 있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당장에 샀습니다. 롭스의 할인 기간이나 인터넷의 할인 기간이나 그런 타이밍을 잘 보시고 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